네. 어, 빽까지 웃었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우리. 이야. 아니, 이거, 디올백입니까, 이거? 아, 디올백이네. 자, 디올백 선전하러 오셨습니다. 네. 광진구, 여기가. 예, 광진구. 네, 광진구. 예. 광진구 유권자 여러분. 특히, 윤석열을 지지했던, 또, 김건희를 매우 좋아했던 유권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어떻습니까? 이번 40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강진구의 60-70% 정도이고 김건희를 미워하는 사람은 80%가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내고 나온 이 디올 패션, 이게 바로 김건희가 명품 네모를 받은 것입니다. 현명하신 광진구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실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는 파탄이 나고, 일본은 독도가 밖에 심해가지고, 독일과 일본해가지고, 이런 친일 매국 정책에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또 윤석열 정권의 고위 공직자가 윤석열이 전쟁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안보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장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심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 윤석열을 조건하는 권력순위 1위 김건희를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의 죄를 덮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광진구 유권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내 마누라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기호 1번을 찍어서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이 백성의 야권이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 위기, 영토를 일본에 뺏기는 이런 외교 위기, 경제가 파탄나는 이런 민생 파탄 위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투표하셔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독도를 다시 확실히 찾아오고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강진구 유권자 여러분, 만약에 저 우크라이나 중동처럼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끼는 아들들이, 딸들이 전쟁의 참화에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의 도전적인 그런 내국 정책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싫더라도 기호1번에 투표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시고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윤석열의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니 김건희의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광진구 유권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사람한테는, 윤석열 기자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심판뿐이 없다. 매도를 한다. 심판 이야기라는 걸 5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 일가를 주의한 저 서울의 소리 대표 회계동은 확실히 여러분께 목숨을 걸고 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총선에서 기호 1번 이정현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투표, 투표, 나라의 구원은 투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